이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되는 특별한 프로젝트 전시, 프로젝트 대전 2016 코스모스 특별전이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화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과학예술 융복합 특별전시인 프로젝트 대전 2016 코스모스를 7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진행되는 경연제 국제예술전시로 대덕연구개발특구대 과학자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탄생시킨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우주를 주제로 한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선과 경이로운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상공회의소와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최고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계가정학회와 대한가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제23차 세계가정학대회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